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의 분노 반추와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노 반추가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남학생 330명과 여학생 313명 총 643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 분노 반추 척도, 자기 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별량 분석, 상관 분석, 중다 회귀 분석 및 초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의 분노 반추,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은 서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 반추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주영 202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 반추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9권 제1호 페이지 105에서 121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